형님이 게임 칠 때 가장 문제가 수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수비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게임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들어주고 형님이 때리기 시작하면 거의 득점이에요. 이제는 때리는 건 잘 하니까. 네. 근데 한번 올려주기 시작하면 소생이 안 돼. 그러니까 언더를 잘 띄워줘도, 잘 띄워줘도 첫 수비 타고 하는 게 어정쩡하니까 계속 불리해져요. 예. 네. 하세요. 보세요. 형님이 제가 스트로크 할 테니까 수비해 보세요. 반코트, 반코트. 진짜 시합처럼. 자, 올리세요. 언더. 우리.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화내. 좋아진 거 아닐까요? 화내. 아니. 서점 갔을 때 안 됐어요, 그게. 그래요? 예. 네. 컨디션 안 좋았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수비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안 나오죠. 뒤에만 있죠. 나와도 어떻게 해요? 빨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칠 때부터 내 중심은 여기니까 칠 때부터 아,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수비라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게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궁지에 몰린 느낌? 궁지에 몰린 느낌? 자, 시합 때 어떻게 하냐? 이게 끝까지 안 나오고 이러고 말아버려요. 제가 그 이유 알았어, 그 이유를. 그게 그립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수비를 한다고 하니까 백핸드를 쥐고 처음에 네. 준비를 하죠, 이렇게. 네. 근데 게임 때는 어때요? 언제 내가 포핸드를 바꿔야 될지 백핸드를 바꿔야 될지 판단을 빨리 해야 돼. 지금은 포핸드로 있다가 백으로 어거지로 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립을 똑바로 엄지를 손에 대고 지금처럼 쳐야 되는데 네. 포핸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냥 할 때가 있어요. 많아. 그렇죠. 그냥. 많아요. 근데 그게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 그리고 그거 한번 수비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와요, 공이? 더 빨리 오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바꿀 시간이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바꿔야 되냐면 언더를 할 때부터 애초에 백핸드로 공을 치겠다고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형님은 여기서 올려놓고 이렇게 있어. 포핸드로. 그러니까 일로 오는 걸 내가 이렇게 하게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튕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미는 거야. 스윙을 자꾸, 포핸드 자꾸. 응. 수비할 때 지금처럼 올리지 말고 앞으로 치려고 해보세요. 네. 앞으로. 드라이브로? 오케이, 백으로 앞으로. 오케이. 어때요? 지금 어때요? 치는 거? 괜찮죠? 네. 나쁘지 않죠? 여기도 있고. 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한번 때리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내가? 제가 처음 언더 줄 때, 언더 줄 때부터 시작이에요, 바로. 아니. 아, 전화를 못 하니까. 연습을? 예. 네. 그렇게 해볼까요? 좋습니다. 나 못 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나이스. 아유. 다시 언더. 계속 축해, 계속해. 자, 떴어. 자, 클리어. 클리어. 오케이, 나이스. 좋아. 이것도 어때요? 좀 밀리죠, 살짝. 네, 클리어를 열로 쳤으니까 형님이 일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고 이동. 왼발이 살짝 뒤에 위치. 살짝만. 오케이. 네, 오케이. 그리고 다리 좀 많이 벌려주고. 네. 준비. 아우. 오케이, 이 정도. 더 이동해야 되네. 네. 형님이 클리어를 길게 쳤기 때문에
여기서 애매하게 형님 몸 쪽으로 주면 틀 거잖아요. 아. 지금 수비 어떻게 하래요? 제가. 그렇구나. 살짝. 지금 앞으로 치라고 했죠? 네네. 그럼 제가 앞으로 치라고 주문 해놓고 제가 몸으로 주면 이리로 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가장 빠른 코스, 여기로 오게끔 오케이. 저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더 붙어볼게요. 네, 오케이. 되게 어색해서 붙는 게. 클리어. 자, 시작. 오케이. 언더. 자, 이번에 클리어. 짧아. 아유, 이거.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짧았죠, 클리어가. 네. 짧을 때는 원래보다 더 많이 이동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자, 헤이. 그렇지. 야, 언더. 다시, 다시. 이런, 이런. 자, 보세요. 드라이브 수비를 앞으로 쳤죠? 네. 앞으로 쳤죠? 앞으로 치면, 자, 지금처럼 떴으면 수비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잘, 아까처럼 잘 깔려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님? 살짝? 앞으로 가요? 앞뒤로 이동할 준비. 어. 그때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아니라, 약간 앞뒤로 위치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양옆에는 이동 가능하지만, 앞뒤로 힘들고, 이렇게 되면, 양옆은 좀 커버 범위가 적어지지만 뒤에 오나 앞에 오나 빨리 갈 수가 있어. 어차피 형님이 잘 줬으면 여기서는 뭐 하겠어요? 놓겠지 뭐. 네, 놓겠죠. 아니 뭐 클리어 치거나. 네. 네, 그것만 잡아주면 돼요. 준비. 인이잖아, 인이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형님이 높아서 그래, 자세가. 그게 높아요? 맞췄는데. 높아, 오케이. 높아. 지금 형님이 준비할 때 네트 상단 선보다 위에 있잖아, 머리가. 오케이. 지금, 오케이. 지금도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낮춰야 돼.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더 넓혀봐요. 그럼 좀 쉬워져. 오케이. 네, 준비. 오! 오케이, 나이스. 아직 언더. 자. 지금 같은 거 말한 거예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수비 준비가 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게임 때는 거의 그렇고 연습할 때도 나오죠, 그게 습관적으로. 네, 오케이. 오케이. 준비. 오케이. 그렇지. 그거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다시. 그거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아니, 클리어 올 것 같아서. 아니, 그래도, 그럼 앞뒤로 서 있어야지. 아, 잘 걸어서? 그쵸, 잘 걸었으니까. 아. 뒤로 줘도 앞뒤로 서 있으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분간이 잘 안 되네. 잘 쳤으니까. 본인이 잘 친 거는 본인밖에 몰라요. 그치, 이거는 들어오면 안 되죠? 아, 이거는 잘 못 쳤죠, 형님이? 네. 네. 우와! 지금 높지 않아요, 높았어요? 자세가? 아.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높으면 이렇게 돼요. 아. 몸 높낮이를 절대 높이거나 낮추면 안 돼. 낮지 상태에서도 그냥 그대로. 오케이. 그대로. 오케이. 낮이. 오케이. 그렇지, 좋았어. 자. 좋아, 괜찮아. 아, 앞으로 더 때려봐요. 괜찮아. 에이, 약해. 좋아, 좋아. 좋아지고 있어. 응. 잘 때리고 있어. 짧다. 아이고. 높아요. 빈 거야, 이거 또. 형님이 라켓을 뻗었을 때 안 닿을 정도면 너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살짝 좀 왼쪽으로 이동. 아, 오케이.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언더 자체를, 클리어 자체를 일로 줬죠? 네. 일로 줬으니까 여기가 가장 최단 거리일 거 아니에요? 아니, 붙어야지, 왜 안 붙어져? 그죠, 붙어야 돼. 오케이, 나이스.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들어올 준비. 오케이. 자, 들어올 준비. 커트. 그렇지. 오케이. 자, 들어올 준비. 오케이, 좋아. 들어올 준비.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하면 오. 미스 나오죠, 제가. 굿. 그리고 형님이 지금 연습이라 언더를 했지만 시합 때는 가서 뭐 헤어핀을 하든 반대로 언더를 띄워서 많이 뛰게 하든 판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
아우 길어. 자 다시. 다시 다시. 안 붙었나? 다시.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좋아. 좋아. 그렇게 때리면 돼. 어때요? 좀 다른 느낌 아니야? 그 전이랑. 그러니까 때리면 좋은데. 그쵸? 예. 네. 조금만 더. 자, 조금만 더. 이거 한 두 개만 더 해볼게요. 느낌은 좀 오세요? 때리는 느낌은? 처음보다 훨씬 그쵸. 괜찮아요? 네, 그럼요. 오케이. 백드라이브 느낌이니까. 내가 올렸잖아요. 올렸으면 정확히, 그니까 판스가 오기 전까지는 제대로 백그립을 잡고 스윙을 똑바로 해준다. 제대로. 앞으로 나가지도 말고, 뒤로 가지도 말고, 딱 망부터처럼 딱 앉아가지고 그냥 받아치는 거야. 오케이. 네. 세게 앞으로 보내는 거에만 집중. 어. 준비.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아 이거 안 나갔죠. 지금도 안 나갔죠 라켓이. 많이 이거는 많이 쳐봐야 돼. 지금은 잘 앉았어요. 앉았죠. 이제 네. 이건 반응하면 돼. 돼. 이제 할게요. 자 준비. 그렇지 오케이. 아 다시. 그렇지 그렇게 지금처럼 때려야 돼요. 오케이 네. 이렇게까지 하고